685번 문제 에스라고 대답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전 건축을 인하여 글을 올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전 건축 전 이거 저기 성전 얘기하는 거죠. 건축을 인하여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입니다. 4장 6절 에스라 4장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입니다. 268번요. 다음은 성전 건축을 저해하기 위한 반대자들이 쓴 글이다. 이는 어느 왕에게 올린 조서인가? 방금 얘기했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 4장 11, 15절입니다.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역사책이죠.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187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잠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학계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계와 스가랴가 있네요. 학계와 스가랴, 스가랴는 없잖아요. 학계만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288번입니다. 다음 중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러훔, 아까 나왔죠? 누굽니까? 러훔.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 자, 여기는 러훔만 정답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에스라 4장 23절에 한번 봅시다. 되어 있는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러훔과 서기관 심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답이 이게 이제 4번 5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은. 그렇죠. 288번.
그렇지 않습니까? 러브움과 방백, 러브움하고 서기관 심세가 이게 정답입니다. 자, 289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인 그는 누굽니까? 에스라죠, 에스라.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10절까지죠.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둡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손이요, 머라이옷의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셋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죠. 290번입니다. 에스라가 그 백성들과 더불어 전 건축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어느 강가에서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까? 아하와 강가라고 되어 있죠. 자, 에스라 8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8장 21. 우리가 보통 그발강가 뭐 익숙하잖아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전에 어느 강가에서 금식함. 자, 이거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이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계보는 빼고요. 쭉 빼고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머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아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하와 강가입니다. 아하와 291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느헤미야 3장 1절로 갑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1장 3절로 4절이죠. 아, 1장입니다, 1장. 3장을 했네요. 1장. 아,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자, 1절부터 한번 볼까? 불탔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누굽니까? 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293번요.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 건축을 방해한 사람이 아닌 것을 고르죠.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일본 엘리야십이 아닙니다.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방해했죠. 산발라 도비아 게셈.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한테 가르친 기억이 나네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 자, 294번입니다.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예물을 받고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마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로 갑니다. 10장 12절, 10절로 12절이죠. 이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러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니 너가 이제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어? 네. One day I went to the house of Samaya. Samaya죠? Samaya, son of the Delaiah, son of Mehetabel. Mehetabel이죠? Mehetabel, who was shut in at his home. He said, let us meet in the house of God inside the temple and let us close the temple doors because men are coming to kill you.
By night and day are coming to kill you. 그것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라. 이 말이죠. 아, 295번입니다. 누가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마련함으로 에스라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십입니다. 예레미야 13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엘리야십이 196번입니다. 다음 중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지금 13장이네요. 자, 정답은요, 성전의 골방에 있는 엘리야십을 쫓아내는 게 이게 개혁운동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추방했고요. 성전에서 떠났던 레위인들을 복직시켰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막았습니다. 자, 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을 개역개정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칸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재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복직시켰죠. 복직시켰다고 돼 있죠? 복직시켰다.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돕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돕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막음, 이겁니다, 이거.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추방했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첨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서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입니다. 297번입니다.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더. 이제 느헤미야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넘어왔습니다.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은 모르드개입니다. 에스라,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국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에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드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개죠.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298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를 알림으로 왕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개죠. 21장 21절 22절입니다. 잘 읽으면 되겠네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폐기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률을 주관하는 폐기의 수하에 속하니 폐기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궁률을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5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가 사아스가스입니다. 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이 불러야 나아갑니다.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아버지 이름이 아비하일입니다. 아비하일.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읽으면서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네요. 우리 대통령 되면은 왜그 사면 해주잖아요. 그게 이때 이거 왕이 되었던 이 시대의 그 산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상을 주고 이게 그 잔재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이걸 대로 이어서 물론 뭐 좋은 걸 받아서 이어 쓰는 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왕권 제도에 있었던 그 제도의 잔재가 아닐까. 그 면제해주고 사면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다시요.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 꾸민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입니다. 아, 이거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빅당과 데레스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별력을 위한 문제로서는 최고죠. 이런 게 빅당과 데레스. 모르드개가 알고 모르드개가 이제 알았어요. 빅당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에스더가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르드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아뢰은 겁니다.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증거를 잡은 거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나무에 달았다고. 이 당시에 나무에 다는 게 제일 큰 저주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모르드개죠.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린 겁니다. 누구의 누구? 빅당과 데레스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 음모를 꾸민 사람은 빅당과 누구라고요? 데레스. 빅당과 데레스. 빅당과 데레스. 199번 문제입니다. 모르드개가 왕의 신복 누구에게 꾸러절하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하만입니다. 3번에 하몬이라고 되어 있죠. 함정입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아? 1절부터 볼 필요가 있겠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백월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죽임을 당할 뻔했다. 봅시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기가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써 유대인 전체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뭐 성경의 입장에서야 보면은 뭐 당연히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니까 뭐 당연한 건데요. 좀 지혜롭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무릎을 차라리 꿇고 유대인들을 살렸다면.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300번입니다.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므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 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만입니다. 자, 7절부터 볼게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달
열두째 달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다시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한 민족이란 유대인이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용납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하만이. 내가 은 1만 달란트의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머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오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이죠, 하만. 자, 다음 누구의 말입니까? 에스더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자,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거 편지로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보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딜레버런스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우리 NIV 성경 한번 봅시다.
4절이죠. For it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silent, 잠잠하면, relief.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Relief and deliverance. 노임과 구원이라 그랬죠. Relief, relief. 놓여주다. 구조입니다. 구조 이게. Relief. 구조. 노임과 구원이라 그랬죠. 노임과 deliverance for the Jews will arise from another place.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로부터 arise, 일어섬을 일어서게 될 것이다.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will perish, 패망하게 될 거야. 응? 네가 그렇게 하면 패망할 거야. All know, 누가 알겠니? But that you have come to royal position. 로얄 포지션이면 그 왕의 자리란 뜻이죠. 왕의 자리를 네가 받은 것이, 응? For such a time as this, 이 지금 이 기간에, 지금 이 기간 때문에 그 왕의 자리가 얻은 것이 그것이 아니겠냐? 응? 그 얘기죠. 에스더게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 then Esther sent this reply to Mordecai. 모르데카이라 그러냐? 모르데카이. 6절까지죠. 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여기. 문제 보기가 이겁니다. 아, 이겁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Together all the Jews who are in Susa. 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사라고 되어 있네요. 수사. And the fast for me. 나를 위하여 페스트하라, 금식하라. 유다인을 다 모아라. Gather 모으답니다. Gather 함께 모으라. All the Jews 모든 유대인들을, 수사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 fast for me 나를 위하여 금식하세요. Do not eat or drink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For 3 days 3일 동안. Night or day, 밤이나 낮이나, 밤 혹은 낮 동안, I and my,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maids, 시녀입니다, will fast, 할 겁니다. 당신들처럼 fast, 금식할 겁니다. When this is done,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금식할 때에, I will go to the king. 내가 아닥사스다한테 갈 겁니다. Even though it is against the law. 규례를, 이 법을 어길 뿐더러, 거기에다가 왕에게 나아갈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and if I perish, I perish. 내가 만약에 패망한다면 패망하겠습니다. 멸망하겠습니다. 죽는다고 돼 있죠? 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So Mordecai went away and carried out all of Esther's instruction. Instruction 명령이죠. 명령, commandment 명령, 율례. 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종귀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아닥사스다라 그랬죠, 제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정정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대 일기를 일금으로 존귀하게 했다. 이래 있네요. 자, 에스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빅다나라 그랬죠. 아까 데레스라고 했는데 아까 이게 빅다나가 아니고 빅 이름이 좀 다르네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하였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즉은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역대일기를 읽었다. 자, 에스더 10장 2절로 갑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and all his act of power and might, together with a full account of the greatness of Mordecai, to which the king had raised him.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Media and Persia? 자, 봅시다. Annals. 연대기입니다, 이게. Annals. Annals. 연대기. 연대기. Chronology. Chronicle. Annals. Regimental colors. Annals. Annals.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역대일기. 연대기. Annals. Annals. Chronicle이죠. Chronicle. 자, 303번 문제입니다. 불임절은 언제입니까? 불임절. 아달월 14, 15일입니다. 에스더 9장 21절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게 이제 불임절인데요. To have them celebrate, 기념하라, annually. 자, 이게 저 annually가 the 14th and the 15th day. of the month of Adar. Adar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Annually. 이게 매년이란 뜻입니다. 매년. 매년. 해마다. Annually. 매년 지켜라. 기념해라. To have them celebrate annually the 14th and the 15th days of the month of Adar as the time when Jews got relief from their enemies.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relief,
풀려났다는 거죠. 노임을 받았어요. 어때? And as the months went, their sorrow, 슬픔이죠, was turned into joy. 슬픔이 기쁨으로 turn, 변화되었고, and their mourning into their celebration. 애통, 애통이란 뜻일 거예요, 이게 아마. 비탄, 맞습니다. 비탄. Mourning. Mourning. Their mourning into a day of celebration. 자,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다 그랬죠? 기란 날이 되었다. Celebration. Celebration 많이 써죠, 이 말? 축하란 말이죠, 이게 축하. 축하하는 날이 되었다는 거죠. 이 두 날을 지켜라. He brought them to observe the days of days. As days, days as days of feasting. 자, 이게 잔치, 잔치. 이제 두 날을 지켜. 지켜란 말은 이게 observe입니다, 이게. And joy and giving. 자, 즐기며 주며. 즐기며 주며. Joy and giving present. Present는 뭡니까? 예물이죠, 예물. 선물. Of food. Food는 뭡니까? To one another.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음식의 선물이니까, 뭐, 음식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죠. And gift to the poor.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어라. 예. 아달월 14, day as day입니다. 14, 15절입니다. 15일. 아달월 4일, 15일. 자, 그 다음에요. 에스드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에스드. 에스드. 아, 별입니다, 별. 에스드란 뜻의 이름이 별입니다, 별.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를 다 풀어 봤어.